네, 안녕하세요. 인피니트의 둘째 동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, 데뷔 초가 생각나는데요. 네, 여러분들, 제가 오늘 드디어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 어머니께 일단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요? 아니, 뭐 벌써 이렇게 뭘 이렇게 그렁그렁해. 안 하려고 해야 돼, 했는데 자꾸. 아, 왜? 아, 땀에. 괜찮아. 엄마가 딸은 좀 앉아야 갔다 한마디만 할게. 아프지 말고. 다치지 마. 다치? 네. 명령이다. 하나, 둘, 셋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피니트의 둘째 동우. 막내 성정입니다. 예, 예. 훈련소로 가는 차 안입니다. 맞아요. 성렬이 형이 약간 그 걱정되는 모습 봤기 때문에. 그죠? 걱정인데 동우 형은 만나자마자 너무 밝은 거예요. 그래서 걱정을 놓았죠. 오케이, 좋아요. 네. 형, 이 머리가 여기가 느낌이 되게 좋다. 난 느낌이 되게 이상해. 아니 성렬 씨, 근데 저 그 네. 머리 밀 때 밀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를 갈라 했는데 네. 내가 너무 형을 다 밀어주면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혹시나 네. 또 이제 오케이 했는데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자기 머리인데. 아, 성렬 씨 겁이 많아지셨네요. 아,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가서 했는데 진짜 10대 때, 17대 네, 그때 10년 전이네. 그때였으면 그냥 와서 밀었을걸. 너가 이미 머리 밀었지 형. 얘기도 안 하고 가서 대기 타, 이미 대기하고 있지. 동우 형 왔어 샵에서. 성렬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. 아, 당연하죠. 멤버들이 인사를 다 해주고 있는데. 아, 네. 저는 또 멤버들을 너무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네. 멤버들이 걱정되더라고. 형들이지만 그래도 네. 사실 성규 형 때는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. 러시아. 러시아 있어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. 아니, 심지어 그 행사 자체가 성규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. 네, 같이 가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. 그러니까 자리 배치를 받고 나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우리 something between 마치 너와 나 사이 우리 something between something between 여러분들께 막 긴 머리도 보고 짧은 머리도 보고 다 보신 것 같아요. 다시 들어왔을 느낌이에요. 네, 제가 드디어 네, 무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, 아니 정말 깜짝 놀랐네요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계실지 몰랐는데 제가 이 짧은 머리만큼 여러분과 저의 거리가 더 짧아졌다고 생각하겠고요. 들어와서 잘 하다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. 지금까지 인피니트 동호였습니다. 충성.